우와 우와 돌고래 돌고래 우와 바로 앞에 우와 미치겠다 이거 돌고래 잡는 거 아닌가요 이거 보신다 방금 돌고래 어 어 여기 여기 이야 돌고래가 다녀 와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 앞에가 돌고래가 있네요 와 눈앞에서 돌고래를 보다니 와 대박 대박 와 대박 대박 사탕 엄청나게 많아 오 뭐야 방어 방어 있어 방어 와 뜰채 있으면 걷겠다 우와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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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어 광어 광어입니다 광어 우와 광어 보여 우와 광어 보시네 광어 이야 광어 광어 유유히 헤엄치고 다니네 와 대박 대박 와, 하나 올라왔다. 와, 왔다, 왔다. 와, 아이고. 오, 오, 오. 오, 오. 고등어인가? 야, 드디어 한 마리 건졌네. 멀리 하니까 하나 나오네요. 어이구. 야, 손맛은 좋네요, 진짜. 알았어 기다려봐 와우 자 오늘 미끼를 확보할 곳은 바로 이곳입니다 여기가 제주도에 굉장히 핫한 그런 곳이더라고요 보시면 여기가 양식장이고요 양식장에서 물이 내려옵니다 앞에 보이시죠 물이 내려오는 이곳에서 여기 밑밥이 같이 흘러 내려오기 때문에 물고기들이 이 앞에 많이 몰려든대요 그래서 여기가 굉장히 고등어 전갱이 뱅에돔 삼치 루어 하시는 분들은 그 저기 뭐죠 방어 방어도 올라오고요 그리고 저기 앞에 보시는 데는 이 근처에 돌고래도 많이 왔다 갔다 하고요 그래서 여기 요 포인트를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선호를 하는 편이기 때문에 얼마 전에 저도 여기 와봤었는데 어우 고등어를 잠깐 짬나 그랬는데 아이들하고
그냥 던지면 툭툭툭 올라오더라고요. 다시 한번 와봤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 미끼를 확보해 가겠습니다. 아까는 돌고래가 여기 와가지고 놀더라고요. 예? 예. 와, 왔다. 오, 요 앞에. 와우. 오. 와,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알 앞에 있네요, 불고래가. 아, 저 뒤에도 있고. 참, 살아있는 자연에서 돌고래를 보다니. 어, 요 앞에. 돌고래 떼네, 떼. 우와. 이게 낚시할 게 아니라